로이스터 감독님과의 연습 즐거우셨습니까? 네! 로이스터 박수 한번 주시죠. 로이스터 감독님께서 가장 잘한 베스트 멤버 4명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당연히 못한 워스트 멤버가 되겠습니다. All right. 투표 좀 받아라 그래. No, don't look at me. Yeah, yeah. Don't look at that way. Okay. Number 12. Number 4. Yeah. 드디어 4번. Number 11. Only one more? Yeah! Number 9. Number 9. Yeah!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베스트 멤버 조빈, 김정수, 마리오, 김창현입니다. Oh, well,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you guys having me out here. And it was a lot of fun. The one thing that I did learn was that even though you guys are singers and actors and comedians, that all of you guys are, I can see your interest in baseball. Focus. My biggest thing is focus and enjoy what you're doing. 집중하면. Focus, one thing. 제리 로이스터 감독님의 명언, 야구를 잘하려면 뭐하라! 집중하라! 되겠습니다. 자, 제리 로이스터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지 훈련이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와서 이렇게 다들 고생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촬영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군말 없이 따라준 선수들이 굉장히 고맙고. 약간의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닌 우리 한민관 그리고 다들 무사히 또 경기를 마칠 수 있게 해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우리 팀원들 그리고 잘 따라준 팀원들 되게 고맙고요. 박정 감독님 그리고 로이스터 감독님 저에게 좋은 가르침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원리까지 날라주신 우리 김상환 감독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전화부자 1입니다. 1승 수고했다 얘들아. 근데 니들 한국 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니졌지? 한 얼마 잘들 페이가 잘 나간다는 거죠? 예! 힘을 쏟아! 양반 됐잖아. 15분. 오늘은 연기자 조빈이라고 해주죠. 이제 새로운 연기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연기자 분들, 고유층 분들, 이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받아보세요. 다 떨려. 이한을 씨 턱걸이. 네, 턱걸이. 안 걸렸죠? 예! 도착하자마자 2시 21분이 됐는데. 예! 진짜 운 좋네. 이거 할 줄 알았어. 느낌이 딱 오면서, 와, 이거 새벽 20분에, 3시 20분에도 할까? 예. 아, 메이크업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땡큐, 땡큐. 아, 너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게 대급이다. 역시, 조빈이가 이런 거 줄 때는 카메라 앞에서 줄 줄 알아. 어. 대주세요. 동호 치가 예? 성수 씨 치가 7번 치가 유생이 아나 우리 동네는 왜 새벽에도 차가 막혀? 야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땅굴에 말도 안 돼 거짓말 와 나 올해 몰랐어 유생이 어때요? 추워 오늘 어디 가신지 아시죠? 네! 추노 보도 중에 나눠봐요. 옛날이 장난이야.
하고 여가 부도래죠. 네? 양수리는 아마 서울보다도 춥겠죠. 추워. 어제는 어제는 영상 5도 했는데. 어, 추워. 어. 꼭 이런 날 참 잘 잡는 것 같아. 체력 팀들은. 그, 제가 지우 형이랑 통화했는데 심지어 오늘은 지우 형은 촬영 분이 없대요. 야. 나 아는 누나한테 저 문자가 왔어요. 여기 볼링 장인데 어디가 볼링 치고 있다고. 아니 걔도 멤버인데 같이 일해야죠. 아 근데 안 되지. 왜냐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근데 옛날에 나 드라마 보조 출연한 적 있었어. 옛날에 KBS의 못된 사랑이라고 거기서 내가 출연하고 있었는데 보조 출연으로 출연했었어. 진짜? 응. 자 다녀오면 또 진짜 못 찾지. 여러분 중에 양반 4명, 평민 4명 지금 나는데요. 우와! 난 양반은 아니다. 나도 평민이다. 결정적으로 형은 양반 다리가 안 돼. 정말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아, 정말? 나 태어나서 여태까지 양반 다리 해본 게 10번도 안 될걸? 잘하자는 의미였는데. 그래, 자유계획이야. 자유계획이야. 뭐라고 하지? 뭐라 해야 되는데? 춥다 추워 하죠. 내리액션. 전화 문제. 춥다 추워. 진짜 춥다. 우리 콘서트 하면은 솔로 한 곡 해주시겠어요? 그래? 나 생각해봤는데요. 성수 형이랑 지호 형이랑 이렇게 나랑 하트 비트 한번. 춤 같은 거 되고. 형 하는 거 봤지 그때. 바꿔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잠이요? 나 졸려요. 졸리긴 졸리는데 잠이 없어. 아, 나 피곤하고 피곤한데 잠이 딱 안 들어. 야야야야야야. Buddha Sound Presents. It's the legendary Double DOC. Yeah. Oh. Street life. I know this is just my way. Street life. Feel like I can not go. Street life. Yes, I come in my own way. Street life. 아시다시피 보조 출연자들은 배역이 정해진 건 없고 주의사항은 개인적인 행동 절대 불가고요.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말씀하시고. 아~ 네. 오늘 내용이 이 극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혜원이랑 백일이랑 만나는데 재회 씬이 있어갖고 아~ 네. 만나는구나. 그거 찍을 때는 절대 튀는 행동도 하시면 안 돼요. 통제 잘 따라주시고. 네. 절대 무슨 대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와, 저쪽 보고 봐. 준비가 철저하셔. 깔깔이. 와, 저등. 아, 저걸 몰랐어. 오늘 산속이라서 되게 추울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8명이 왔잖아요. 네. 4명은 평민 옷을 네. 입어야 되고, 4명은 네. 그 양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제가. 저는 막정하는데 이 양반 이거 하시면 돼요. 양반 이거 하시면 돼요. 아유.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양반 넣었다. 양반 진짜 아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한번 누가 어울리던지. 형수 형님은 오늘 오후에 네. 나무꾼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나무꾼. 양반 하시고. 예? 양반 하시고. 예? 왜냐면 얼굴 좀 약간 하얗 사람들이 양반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좀 양반 옷이잖아요. 평민 옷이랑 네. 좀 틀린가요? 많이 틀리겠죠. 양반이 보온성 보온성이 어떤 양반이 많이 떠 있겠죠. 양반 놓치고 싶지 않아.